빠방 하이.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 덕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뭐? 대부분 애니덕후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덕질엔 경계가 없습니다. 짜자잔. 온갖 지우개를 수집하는 지우개 덕후, 온갖 돌을 수집하는 돌 덕후. 이게 다 돌이라고. 이외에도 세계엔 놀라운 덕후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놀라운 덕후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 엘베 기다릴 때. 하루에도 별 생각 없이 탔다 내렸다 하는 이것. 이 엘리베이터를 덕질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셨나요? 엘리베이터 덕후, 이야 엘덕. 엘베를 어떻게 덕질해요? 물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 모든 층에 다 정체를 하면서 내려서 층표 시기를 확인한다고 하죠. 인증샷도 필수. 이 때문에 엘덕이 악명 높은데요. 요즘에 이런 행동은 지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버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소리 듣기, 탑승 영상을 찍어서 탑사기 남기기, 제조사, 중량, 제한 인원 등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승치 흔들림의 강도를 측정하기,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나 안내방송을 녹음하기, 이런 식으로 이 건물 저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탐방하는 겁니다. 와우! 이런 엘덕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미국의 엘덕 앤드류. 1993년 애틀랜타 힐튼 호텔에서 탑사기 촬영을 시작. 2006년부터는 유튜브로 공유해왔는데요. 이걸로 부족했는 집에 창고를 개조해서 국제 엘리베이터 박물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시된 수집품들만 봐도 대단하죠. 이 사람 어쩌다가 이토록 엘베에 빠진 걸까요? 앤드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거리 대비 최고로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가장 오래된 여행 방법 중 하나로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하나의 여행인 셈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그럴싸한데, anyway, 이런 매력에 빠진 걸까요? 세계를 보면 엘더 커뮤니티가 은근 큰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죠. 보안 때문에 아무 건물에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촬영도 영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어서 그런지 더 신기하네요. 밀리터리 덕후, 일명 밀덕. 밀덕은 군대, 군사, 무기, 군법 등 군사적인 요소를 덕질하는 덕후들인데요. 전술과 전략, 전쟁사 공부하기, 무기 덕질하기, 과거 전쟁 유물 수집하기, 세계 각국의 군장 수집하기 등 그 범위 한번 다양하죠. 밀덕 중에서도 독보적인 클래스를 자랑하는 건 양덕입니다. 서양은 총기가 합법인 곳이 은근 많아서 그럴까요? 동양에선 따라갈 수 없는 스케일을 자랑하죠. 중고거래 어플에서 탱크까지 사고 판다는. 영국의 소문난 밀덕은 중고거래로 탱크를 샀다가 금괴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무려 이라크군이 숨겨놓은 금괴였다고 하죠. 와우! 하지만 이건 약과. 여기 전세계에서 군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멜 번스타인. 가지고 있는 기관총만 200종 이상으로 군부대 하나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이상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엘덕처럼 집에 박물관을 차렸습니다. 이 무기 박물관 크기만 32만평. 실제로 총을 쏴볼 수 있는 체험실까지 있다고 하네요. 미국엔 이런 곳이 은근 많습니다. 탱크 체험 테마파크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직접 탱크를 운전해 볼 수 있는 건 기본. 추가 요금을 내면 탱크로 자동차랑 집도 박살낼 수 있다고. 괜히 밀덕 천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요. 일본 밀덕도 한특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군 코스프레의 진심입니다. 육군, 해병대, 특전사, 헌병, 대체 다 어디서 구한 건지 얼핏 보면 진짜 군복 같죠. 이거 입고 전투식량 먹방, 위문공연제연, 방독면 시차까지. 역시 덕후의 나라답네요. 일본의 엄청난 덕후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하지만 이렇게 애니덕질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애니덕질의 최종 진화형 성우 덕후가 있었으니 애니덕후와 아이돌 덕후를 합쳐놓은 끝판왕이라고. 일본의 성우는 일종의 아이돌 취급을 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성우는 목소리 연기를 하는 전문직인 느낌이라면 일본은 엔터테이너로 분류되죠. 무려 70년대부터 성우를 연예인화하는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성우가 되면 바로 기획사에 소속되고요. 외모도 어필하면서 아이돌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팬미팅 이나 악수에는 기본. 앨범 발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팬 동원력이 웬만한 아이돌 뺨칠 정도라고 하죠. 애니를 파다가 성우에 입덕하기도 합니다. 만! 성우가 좋아서 애니에 입덕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감탄사만 들어도 어느 성우인지 맞출 수 있다고. 워낙 성우 충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애니 제작할 때 성우 캐스팅이 엄청 중요하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성우가 교체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괜히 애니 플러스 아이돌 덕후의 최종 진화형이 아니죠. 성우 덕후가
피부가 악명 높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 극성이기 때문 스토킹이나 사생팬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열에 설이 뜨면 굿즈랑 사진 불태우는 인증샷을 올리질 않나. 성우의 셀카 속 눈동자를 확대해서 방 안의 구조를 분석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우 덕후를 코에부터라고 부르는데요. 연관 검색어는 위험해, 기분 나빠라고. 여기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었으니 성우 샴푸 백서, 인기 성우들이 쓰는 샴푸가 무엇인지 조사한 후 제품의 리뷰를 한 책입니다. 잉? 이게 왜요? 문제는 그냥 사용해본 후기가 아니라는 것. 물에 희석해서 마셔보는 시음 리뷰 컨셉이었던 거죠. 그것도 무려 44페이지 분량. 더 경악스러운 건 이거 보고 따라했다가 배탈 났다는 팬들 인증글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성우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성우 덕후에 치를 떨었다고 하죠. 일본 성우 극한 직업 맞네요. 1932년 첫 출시 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이템, 레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클래스를 자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이런 거 보면 바로 레고뽕이 차오르는데요. 레고 덕질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입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워낙 비싸서 말이죠. 이렇게 한 뼘만한 레고도 10만원이 넘어가고요. 한정판은 100만원은 기본이라는 것.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덕질이 쉬운 건 아닙니다. 무조건 금손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기성품 모으는 건 하수들이고요. 제대로 덕질하려면 커스터마이징이 기본이죠. 주로 여러 제품을 조합해서 시중에 없는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음식 테마 3종 세트, 레고 도시락, 레고 아이스크림, 레고 라멘. 영화 장면이나 캐릭터를 레고로 재현해내는 금손들도 많은데요. 토토로버스, 외로운 로봇 월리, 움직임과 속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플래시, 왕자의 게임, 해리포터 덕후가 만들었을 게 분명한 해그리드와 삼총사, 비디치 경기장, 호그와트의 움직이는 계단, 열려라 기숙사 문이 있고요. 미녀와 야수, 원더우먼, 토이스토리, 반제장, 호빗 쪽말, 그리고 엄청난 퀄리티의 타이타닉. 하지만 이것도 귀여운 수준입니다. 80명의 신도들이 앉아있는 디테일까지 연출한 교회, 무려 17만 개의 블록이 투입된 용, 브릭리, 초대형 닌텐도 DS, 양키 스타디움, 타임스퀘어, 마지막으로 실제 크기로 만들어낸 돌보입니다. 이렇게 고난도의 작업이다 보니 레고 덕후들은 레고 아티스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덕업일체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 레고 덕후가 차린 햄버거 가게, 메뉴 좀 보세요. 전 세계 레고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성덕 샤리 오스트리어는 레고로 내가 사는 집을 재현해주는데요. 유레인으로부터 집의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받아서 외관만이 아니라 가구와 소품들까지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이건 진짜 갖고 싶네요. 세상은 넓고 금손은 많다. 다들 덕업일체 하십시오. 일본에서 악명 높은 성우 덕후들, 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덕후들도 있습니다. 바로 철도 덕후, 애니 덕후 못지않게 거대한 세력을 차지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대체 뭘로 덕질하냐고요? 할 거 정말 많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뭐 이건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포토그래퍼 뺨치는 실력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예술적인 사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드론까지 투입해서 항공샷을 건진다고 하죠. 다음은 음원 녹음, 열차 주행음이나 안내방송을 녹음해서 듣는 건데요. 고수들은 모터 소리만 듣고도 제조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셋째, 굿즈 모기. 덕후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 철도 물품도 많습니다. 철도 관련 인형이나 피규어, 노선도 등 굿즈가 넘쳐나죠. 특히 이런 모양은 내외부가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는데요. 핵고퀄이다 보니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철도 노선에 대해 연구 및 토론하기, 모든 역을 답사하기 등 덕질은 한계가 없죠. 여기까지만 보면 왜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만 봐도 민폐지수, 도라이지수 최상위권인데요. 대체 왜 악명이 높은 걸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처차러시, 처차를 탑승하는 일종의 행사 혹은 의식인데요. 신규 노선이라도 개통하는 날에는 전국에서 몰려든다고 하죠. 또한 멋진 철도 사진을 건지기 위해 온갖 만행을 벌여왔으니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려고 철도에 뛰어들지 않나, 야간에 정면에서 플래시 터뜨려서 운행을 방해하지 않나, 사진 찍겠다고 운행을 중단시키는 사건도 빈번합니다. 자기들끼리도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세를 받는 등 허세 문화도 있다고. 세계적인 지옥철로 유명한 일본,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철덕들 때문에 운행지연, 싸움 등 온갖 민폐를 끼치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라스트팡을 날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진. 그냥 예쁜 배경의 철도 사진 같은데요. 전말을 알고 나면 소름돋습니다. 한 철덕이 물에 반사된 열차를 찍고 싶다고 농업용수 밸브를 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인근 농경지가 죄다 물바다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식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사진 찍는다고 철도에 뛰어들다가 사망사고는 흔하고요. 온갖 사고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일본에서 철맹아웃을 한다? 바로 사회생활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참 세상엔 별의별 덕후들이 다 있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세계 덕후들,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선을 지키자고요. 마키처럼 마무리. 아직 롤러코스터 타이쿤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라면?